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중심 한화생명 2021 WK리그 16라운드입니다. 보은 상무와 화천 K스포의 경기를 보은 공설 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보은 상무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권혜미 골키퍼, 송다희, 김현주, 한아름, 반도영, 권한을, 안상미, 심효정, 김민진, 최다경, 이정민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화천 K스포입니다. 민유경 골키퍼, 고유진, 최수진, 윤지현, 황보람, 안지혜, 이정은, 이수빈, 나츠, 이소희, 후미나 선수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수빈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결투반 막판 기세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경기를 앞둔 시점에는 빗방울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자, 주심메이슬과 함께 WK리그 16라운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깊게. 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공이 나가지 않았고요. 박스 안쪽인데요. 전 캐스포가 걷어냈습니다. 권한을 오른발 슈팅! 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중앙 쪽 연결. 다시 한번 보은 상무가 공을 따냅니다. 자, 오른쪽에 안상미를 쳐다봤습니다. 안상미. 자,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데요. 그대로 슈팅! 오! 골키퍼 정면입니다. 자, 과감한 슈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헤딩. 이수빈. 자, 오늘 권한을 선수가 중원에서 굉장히 활동력이 대단합니다. 오른쪽 빠져나갔습니다. 이정민 박사 쪽 진입. 크로스 올라왔어요. 뒤쪽인데 오른발 슈팅. 오! 자, 지금 최다경 선수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올려줬어요. 박사 안쪽 세컨볼인데요. 직접 슈팅. 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정면으로 돌아서는 과정. 밀려 넘어졌습니다만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자, 빠르게 이정민이 몰고 들어가는데요. 패스 연결됩니다. 안상미 쪽인데요. 오른쪽 측면 땅볼 크로스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슈팅! 골! 최다경이 득점포를 터뜨렸습니다. 자, 최다경 신인 선수인데요.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가져갔습니다. 스코어 1-0. 최다경 선수가 자, WK리그에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슈팅! 오! 크로스바에 맞았습니다. 최다경 선수의 선취골로 보은 상무가 1-0으로 앞서갑니다. 조혜미 주심은 전반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스코어 1-0. 자, 굉장히 보은 상무가 경기 초반에 수비적으로 조금 내려앉아주면서 역습을 하는 그런 공격 패턴을 준비해 왔었는데요. 자, 준비한 패턴대로 역습을 통해서 안상미, 이정민, 그리고 최다경까지 이어지는 선수들의 패스를 통해서 최다경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을 하면서 1-0으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하프타임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자, 저 K스포는 후반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보은 상무, 화면 오른쪽이 화천 K스포입니다. 쭉 넣어줬고요. 자, 두 선수가 막아줍니다. 공 나가지 않았고요. 반도영 원터치로 오른쪽 바라봤습니다. 안상미 크로스. 자, 수비 높게 떴고요. 자, 슈팅 찬스 보고 있습니다. 뒤쪽인데 오른발 슈팅. 자, 지금은 최다경 선수였죠. 이런 멀티플레이어적인 기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갔고요. 뒤쪽 흘렀어요. 나츠 원터치로 측면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밟아줬고요. 나츠. 자, 나츠의 왼발 슈터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나치 선수는 뚜렷하게 커버를 해줬고요. 앞으로 강력하게 내보냈습니다. 원터치 안상미. 자, 안지혜가 따라붙는데요. 자, 끝까지 다시 한번 이정민 크로스 올려줍니다. 뒤쪽 권한은에게는 연결되지 않았고요. 이제서야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슈팅 골키퍼 정면.
자, 과감한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 보은상무 선수들입니다. 김민진 선수고요. 오늘 부여받은 수비적인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요. 후미나 돌파합니다. 좁은 공간 빠져 들어갔는데요. 뒤쪽인데 외부 슈팅. 자, 지금은 후미나 선수가 마치 밧줄을 타듯이 라인을 타고 들어갔고요. 이세엄 선수에게 연결을 했습니다만 각별히 태풍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원에서 헤더. 오, 지금은 빠르게 좀 들어가 봐야겠죠.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황보람 선수와 남경민 선수 머리가 부딪혔는데요. 자, 황보람 선수는 올 시즌에 뇌진탕 증세를 겪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처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 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남경민 선수는 조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 괜찮다는 시그널이 벤치에 전달이 됐고요. 자, 황보람 선수는 아직까지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 안 된다는 시그널이 들어왔습니다. 자, 황보람 선수, 네,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자, 황보람 선수가 올 시즌에 전방으로 패스 연결. 남경미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박스 안쪽 진입. 패스 연결. 이수빈이 막아섰습니다. 반도영. 반도영. 중앙 쪽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슈팅 찬스 나오지 않았고요. 반대편 전환시켰습니다. 김민진의 오른발 슈팅. 빗맞으면서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맹당의 선수가 황보람 선수를 대신해서 투입이 되고요. 자, 서두르지 않고 패스 연결. 심효정. 반도영이 강하게 중앙 쪽으로 김민진이 원터치로 돌려줬습니다. 왼쪽 측면. 자, 패스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고 있어요. 크로스 올려줬고요. 자, 지금은 뒤쪽인데요. 슈팅! 골키퍼 막을 했습니다. 자, 민유건 골키퍼의 선방. 자, 굉장히 좋은 패스웍을 보여줬어요. 왼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으로 예상이 되고요. 낮게 올려줍니다. 윤한경 앞쪽으로 터치아웃. 자, 이렇게 조혜미 주심은 경기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스코어 1대0. 보은상무가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결승골 최다경 선수고요. 자,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최다경 선수가 신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선취골을 뽑아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부모님 그리고 가족 친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잊지 못할 경기를 펼쳤던 최다경 선수였고요. 최다경 선수의 결승골로 보은상무가 1대0으로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